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경남 합천군 가야민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스마트팜, 뭐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 이제 노규석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귀농을 한 지는 한 4년 차, 4년 정도 된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거를 받아서 조금 더 불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좀제 소개 간단히 더 하고 이제 스마트팜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스마트팜이 지금 현재 농업에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농업인으로서 이 스마트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과 동시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현재 이제 농업 경영이죠. 경영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스마트팜이 도대체 무엇인가? 뭐 지금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팜은 이제 ICT,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농업에 접목시킨 이제 또 농업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온실 내부 혹은 이제 외부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농장 안이든 밖이든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어요. 이제 그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제 환경 제어 컴퓨터가 값을 읽어드려요. 농장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읽어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들이 이제 어떠한 값을 주면은 이 환경 제어 시스템은 거기에 따라서 온실 내부의 온도라든지 그런 작물이 자라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조성을 시킬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컨셉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센서에 의한 값들은 그 결과로 이제 데이터화되어서 그게 저장이 돼요, 쭉. 이제 컴퓨터를 켜놓은 이상 뭐몇 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농업에도 그런 발판 정도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예, 이게 뭐 간단한, 정말 간단한 이제 환경에 대한 이제 그런 뭐랄까, 구성인데 이제 저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센서부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온도, 습도, 농장 안에 내부의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기기. 그리고 뭐 배지라고 하는데 저희는 수경재배라고 하거든요. 이게 작물을 갖다가 파프리카를 땅에다 심는 게 아니고 지금 저기 하얀 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요만한 배지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심게 되면은 이제 두께가 요만하고 요런 정도 크기인데 이제 이 작물이 여기 배지 안에서 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그냥 땅에다 심어요, 그냥. 그러면은 뭐 파프리카는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작물은 뭐 땅속 깊이 한 15m까지도 이제 뿌리가 자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뭐냐? 거기에 대한 이제 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 주위에 그 땅에 대한 이제 뭐랄까 영양분에 대한 성분 그리고 pH 뭐 여러 등등을 저희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작물이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맞추는데 만약에 이거를 땅에다 그냥 해버리면 그게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15m까지 이제 그 영양분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낭비가 엄청나겠죠. 근데 우리는 딱 저기에서만 관리를 하고 저기만 이제 뭐 영양분을 투입을 하면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센서 부에서 이제 데이터를 저 메인 컴퓨터로 읽어드려요. 그럼 저기 메인 컴퓨터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뭐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쪽으로 이제 뭐 내보내서 사용자들이 그렇게 모니터링을 할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보고 뭔가 좀 환경이 좀 좋지 않다,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는 컴퓨터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저기 메인 컴퓨터로 이제 세팅 값이 입력이 되면은 어떠한 뭐 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온도 세팅을 27도를 해놓으면은 뭐 실제 내부 온도가 28도로 올라갔어요. 그럼 1도를 낮춰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저기 메인 컴퓨터에서 메인 판넬 쪽으로 신호를 줘요. 야,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1도를 낮춰라. 그러면은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천창에 대한 모터를 작동을 시키는 거죠. 열든지 닫든지.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양액 설비인데 이게 뭐냐면은 저기 배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드로프라고 뭔가 꼽혀 있어요. 각 나무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광량에 의해서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든 이제 물이 필요로 한 거를 컴퓨터가 판단을 해요. 아, 이 시점에서는 작물이 요 정도의 물을 필요로 하겠다. 혹은 비료를 필요로 하겠다. 그러면은 얘가 이 기계가 자동으로 양액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밀어줘요, 모터가.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이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스마트팜이 근데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하고 왜 좋은지는 제 생각에는 일단
어떠한 주관적인 데이터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된 주관적인 뭔가 수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하던 농업,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노지에서 뭐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한다든지, 근데 그 작물에 대한 데이터가 잘 없어요. 뭐 우리는 뭐 날씨에 따라서 뭐 농사는 날씨가 지어준다, 하늘이 지어준다라고 하는데 스마트팜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들은 이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유되어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 이 농법이 더 좋다 하면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수치를 세팅값을 입력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게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이제 기존에 뭐 간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혹은 작년 이맘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를 갖다가 바탕으로 저는 이제 그거를 지켜보면서 아, 올해는 작년에 이랬으니까 내가 이런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야지. 그렇게 참고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는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 대입이 가능해요. 이게 스마트팜 사업이 지금 꽤 커져요,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파프리카 토마토인데, 뭐 요즘에는 LED 등이랄까, 그리고 수직 농장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이제 농장에다가 뭐 엽채류 같은 거를 깔고, 뭐 LED 등을 달아가지고 수직으로서 이제 농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평수에서 더 많은 생산량이 이루어지게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으로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뭐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작물에 대한 이제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작물 환경 컴퓨터에 대한 이제 정보 그리고 습득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이 참 중요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여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24시간 컨트롤, 모니터링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의 흐름을 계산해서 비용과 매출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를 했다시피 저희 지역은 약간 좀 특이해요. 이제 산이다 보니까, 다른 뭐 진주라든지 이런 이제 산이 아닌 지역과 좀 기후차가 많이 변해요. 예를 들어서 진주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겨울형 작계라고 하는데 이제 겨울에 이제 물건이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은 너무 힘드니까 여름에 이제 중점을 두고 근데 그게 토마토가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면 지금 입사하니까 대신에 밑에 있는 지방의 분들은 이게 지금 물건이 너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더운 여름을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는 뭐 선선한 지역이니까 지금이 물건이 나오고. 그런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뭐 농업을 뭐 이렇게 좀 경영을 하시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부터 더 이렇게 더 많이 생겨나고 더 정확한 농업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